안녕하세요, 바람이다. 오늘은 지난번 액티브 트랙을 하고 조금의 아쉬움, 좀 위험을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보면서 아,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 저를 잡고 최대한 앞으로 오고 액티브 트랙에 뒤로 가는 걸로 골을 해놨습니다. 한번 다녀와 볼게요. 오랜만에 얘를 들고 한번 뛰어볼게요. 가보자. 지난번 봤던 데하고 같은 데입니다. 경고음은 계속 들리니까 끌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설명할게요. 어떻게 올 줄 몰라도 제가 간 길하고 똑같이 온다면은 좀 만족스럽게 비행이 될 거고, 제가 가는 데랑 다르게 온다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마저 가볼게요. 제가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타겟을 놓치고 그럴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잘 쫓아오네요. 확실하게 예전하고 다르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놓쳤어. 어? 다시 잡았어. 오. 아, 숨어있다 나오라고? 숨어있다가 내가 날씬해가지고 숨어. 오. 놓쳤어. 다시 잡았어. 오. 아, 숨어있다 나오라고? 숨어있다가 내가 날씬해가지고 숨어. 오. 에어3 펌웨어 업데이트 전에는 피사체를 놓치면 슉 날아갔어요. 그런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천천히 피사체를 찾아보고 없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네요. 놓쳤어. 설명해 볼게요. 액티브 트랙에 뒤로 가는 걸로. 액티브 트랙 하실 때 피사체 뒤를 따라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볼을 해놨습니다. 한번 다녀와 볼게요. 액티브 트랙 하실 때 조종기를 들고 하신다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그림은 이쁘게 안 나옵니다. 가보자. 액티브 트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뒤돌아본다면 드론도 뒤로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지난번 봤던 데하고 같은 데입니다. 여기부터 볼 거는 내가 지나간 곳으로 드론이 지나가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올 줄 몰라도 제가 간 길하고 똑같이 온다면은 에어3 펌웨어 전에는 여기에서 직진으로 갔을 텐데 제 뒤쪽으로 따라옵니다. 좀 만족스럽게 비행이 될 거고, 제가 가는 데랑 다르게 온다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사체를 잡아주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 잡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마저 가볼게요.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장애물을 피해가는 모습이 부드럽습니다. 예전에는 좀 빠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타겟을 놓치고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는 간 길로 안 가고 질러 갑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는 내가 지나간 길로 갑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잘 쫓아오네요. 확실하게 예전하고 다르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앞으로 갈 만도 한데 제 뒤로 가요. 놓쳤어. 피사체를 놓쳤을 때 돌발 행동 없이 피사체를 잘 찾았어요. 어? 다시 잡았어. 오.
숨어있다 나오라고? 숨어있다가 내가 날씬해가지고.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 아직 뚱뚱합니다. 숨어. 피사체를 마지막 놓쳤을 때의 속도하고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오. 놓쳤어. 피사체를 놓쳤을 때 제자리에서 멈추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좀 위험을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요.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하나 더 보시죠. 가계종님도 에어3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액티브 트랙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도록 했어요. 나의 왼쪽, 진행 방향의 왼쪽. 일정한 속도로 계속 진행을 해야지 앞, 뒤가 생기고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직진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지금은 약간 옆으로 도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쉽게 이동을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애물이 많으면은 피사체 뒤에서 따라오는 형식으로 따라가다가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옆으로 갑니다. 여기서 피사체를 놓치고 피사체를 찾는 동안의 행동이 매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좀 옆으로 갔는데도 정확하게 피사체를 인식을 했어요. 피사체의 왼편에 서고 싶은데 드론이 계속 못 쓰고 있어요. 왼편에 공간이 제법 있기 때문에 왼편으로 쓸만도 한데 장애물이 계속 걸려서 그런가 봐요. 드론한테 매우 어려운 과제를 준 것 같습니다. 경사로에 장애물에 왼쪽에 쓰도록 하니까 드론이 지금 막 상승을 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드디어 드론이 왼편에 섰습니다. 진행 방향의 왼편에 서게 된 거죠. 정말로 어렵게 섰어요. 강제적으로 왼편에 서게 하고 싶다면 지금 왼편에 두고 평행 모드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진행하는 동안 계속 왼편에 두고 싶다면 지금처럼 액티브 트랙의 왼쪽에 서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평행은 드론이 그 위치에 있는 거지 나의 왼편에 서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액티브 트랙을 여러 번 실행했는데 에어3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에어3의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액티브 트랙은 매우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물 회피 방법에 대해서 다른 드론들처럼 안정적으로 바뀐 느낌이에요.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JI 에어3 같은 경우 액티브 트랙이 좀 아쉬웠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비행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매우 안정적이고 내가 간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걸로 봤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갔다 그러면 드론이 쫓아올 때 와서 내가 간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가로질러 오는 그런 형식의 비행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간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에어3 비싼 기체인데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아쉬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3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나 그 토끼님이 나보고 개봉하라고 이것도 안 떼고 주셨어요. 개봉을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Like nothing's ever gonna bring me down This feeling got me flying high as a bird I may never touch the ground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 oh, oh.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